발라드계의 첫 왕자가 나타납니다. 예. 네. 자, 둘리를 닮았던 왕자님. 어, 그분? 둘리를 닮았던 왕자님. 어, 그분? 자, 그분. 혹시 그분? 아, 네, VCR로 함께 확인하시죠. 왕자님! 아, 진짜 잘생겼었어. 세 세대. 1988년 역시 신흥동을 품을 몰고 온 장본인입니다. 변진섭 씨 홀로 된다는 것. 정상의 스타 변진섭. 무명이라고 하나 해야 되나? 다운타운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의 공연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주 크고 작은 아니고 맞아. 작고 작은 아, 그런 소극장 그 무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머 진짜? 나 거기서 공연 많이 했죠. 나 미치겠다. 그러니까 오빠 너무 귀여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런 누나가 있었는데 내가 아는 분이야 지금. 맞아. 저런 누나가 있었는데. 노는 누나. 나닮은 여자들 많았어. 좀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뭐 명동 실브로 가면 노래를 좀 하는 애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소문이 나고 그 해에 그 MBC에서 이제 뭐 가요제가 신인 가요제라는 게 생겼는데 제가 특기고요. 어릴 때 꿈은 의사였다 그래요. 대학교에서는 보컬 그룹 활동도 하셨답니다. 자, 남궁옥분 씨와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변진섭 씨는 대학에서 보컬 그룹을 하셨다 그러던데요. 네, 했습니다. 네, 그럼 딴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안 떨리겠네요. 좀 덜 떨리겠네요. 네, 조금 덜 떨려요. 네. 너무 아, 진짜! 야, 진짜 귀엽게 생겼다. 야, 이거 너무 미치겠다. 이거. 와. 선배가 데리고 나와서 깊은 밤이 찾아오면 와. 서늘한 밤이 근데 신인 가요제 나와서 뭐 은상 수상하고 뭐 옴니버스로 앨범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제작자분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홍보를 만난 거죠. 만나서 앨범을. 그게 일지. 길고 긴 밤을 아, 노래 너무 좋았어. 세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표현에 자기의 어떤 그 표현 방식이 독특하고 되게 트렌디하고 세련되고 막 그래요. 제 기억으로 이문세에 와서 한마디로 시장이 열려요. 발라드 시장이. 그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완전 방점을 찍은 인물이 있느냐? 변진섭. 대상을 타는 건 진짜로? 와. 이거 안 주는데? 이렇게? 대상 저는 신인상 주면 안 주는데. 전에 신인상 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면 B면 나눠서 진짜 완전 반답을 했어요. 아, 그건 정말 제가 지금도 그 친구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데 너는 평생 부모님한테 감사해라.
그 목소리 하나만큼은 그냥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건 그냥 타고나는 거거든. 목소리 좋은 거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1등 아닐까요? 이런 치즈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치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음이 가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끊기지는 않고 치즈처럼 쭉쭉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대는 처음 봤어요. 한국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면 음색도 특이하지만 일단 옥타브가 웬만한 한국 가수들이 내기 힘든 음역을 갖고 있어서 매력 있는 그런 가수였던 거죠. 작곡자는 좋지. 그럼 그냥 레인지 넓고 그지? 변지섭이라는 친구는 슬픈 노래를 절대 슬프게 부르지 않거든. 그래서 누군 그러더라고. 흘러낸다는 것의 처음 시작이 아주 담담한 그 아주 담담하면서 다 갔다 그러더라고. 진짜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변진섭 표의 가장 대표적인 건 감정을 극대화시키지 않는 거죠. 맞아. 그렇게 연기를 안 하죠. 대가들은 공통점이 그거더라고. 절대 오바라. 맞아. 그냥 딱 7, 80점으로 딱 하는데 듣는 사람이 가는 거죠. 이래야 오래 들어지더라고. 오빠 노래 부르세요, 이거? 자, 이거 발라드를 국민장로. 아, 대박 사건. 이걸 여기서 듣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자, 이것만 들으면 안 되지 않나요? 옛날스럽게 불러주세요. 일 좀 합시다. 옛날에. 네, 옛날스럽게. 자, 바리에이션 하지 말고 옛날스럽게 좀 불러주세요, 원곡에 가깝게. 자. 뭐야? 우리 추억을 위해서. 주문해요, 지금? 그게 잘, 베리에이션 하지 마시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우리 추억을 위해서. 저희 발라드 편은 그게 잘, 베리에이션 계속 열심히 네, 하겠어요. 그게 잘 안 되지. 네. 변지섭 씨 음악을 기록하겠습니다. 네네. 박수 주세요. 자. 아, 원곡처럼 불러주세요. 뭐라도 한 것 같아. 야, 로라. 로라! 로라지! 왕자님! 감정 잡아야 돼. 아주 덤덤한 얼굴로 와. 나는 뒤돌아섰지만 나의 허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네. 아직 못 다한 말 내게 남겨져 있지만 아픈 마음에 목이 메여와 아무 말 못했네. 지난 날들을 수많은 추억을 헤매며 길고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길고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